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제 손가락은 찌릿찌릿, 시큰시큰. 아,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고 아프고, 아, 손가락을 안 쓸 수도 없고, 손가락을 또 많이 쓰니까 더 아픈 것 같다고. 아,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관절염이라니, 또 치료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또 핸드폰도 많이 쓰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게임하느라 많이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손을 너무 혹사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관절센터의 김돈 원장님과 이제 손가락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손가락에 뭐가 생겨서 그렇게 아픈지 오늘 한번 손가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사실 가장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아닌가 싶어요.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기나?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손가락에 관절염 생기죠. 관절에는 다 생기니까. 그래서 관절을 과도하게 씀으로써 연골이 손상이 되고 진행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이렇게 손가락 주로 끝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게 손가락에 의외로 이제 뼈들이 많고요. 관절이 많은데 특히 끝에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자를 많이 치거나 집안일 특히 하는 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어린 청소년기 애들도 관절염보다는 이제 전 단계로 이제 관절통이 많이 생기죠. 그게 진행을 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세히 봐야죠. 진료실에서 가끔 뵈면 손가락 끝이 막 돌아가 있고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게 뭐가 뼈가 자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관절이 닳고하다 보면 뼈 골극이 생기다가 커지면은 이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 모양이 변하고 이런 경우에도 방치를 계속하시면 이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잘 하셔야죠. 그러면 이 손가락 관절염은 증상이 어떻게 돼요? 변형되고 뭐 이런 거 말고. 손가락 관절염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 퇴행성 관절염도 오고요. 류마티스도 오고요. 여러 가지 병이 와요.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의대 다닐 때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시험 딱 나오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구분법.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면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는 한쪽의 비대칭적. 그러니까 많이 쓰는 하나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개만. 근데 류마티스는 쫙쫙 오죠. 양쪽으로. 부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행성은 끝쪽으로. 끝에. 주로 끝쪽으로 많이 오고요. 근데 류마티스는 거의 중간 단계로 많이 오고요. 중간 관절이. 그리고 아침에 뻣뻣하고 이러면 다 류마티스는 아닌데 이게 금방 좋아진다면 사실 퇴행성 관절염도 그런 증상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시간 이상 간다거나 뻣뻣한 게 너무 오래 간다면 류마티스일 확률이 높고 피검사 같은 걸 꼭 해보셔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관절이 파괴되는 건데 류마티스는 관절 자체가 전부 다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에서 이 부위를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니까 걔가 파괴가 되고 파괴가 되니까 붓고 뭐 염증이 생기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막 진행을 하는 거라 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발목 무릎에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관절은.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겨서 오는 병이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약간 좀 달라서 이게 뭐 퇴행성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만 류마티스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르겠네요. 퇴행성 관절염은 약물 치료, 뭐 보존적 치료잖아요. 뭐 물리치료도 하고 찜질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생겼는지, 내가 뭐 무슨 일을 많이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걸 좀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원인. 네, 원인 치료가 꼭 돼야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서 변형이 되고 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는 물어보셨지만 이제
약간 비슷한데 쓰이는 약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스테로이드부터 면역 억제제부터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어서 그건 약간 좀 퇴행성 관절염하고 다르고요. 그럼 수술이라고 하면은 네. 이 손가락도 인공관절 이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헉? 제가 이제 인공관절 되게 좋아하는데 왜요? 온몸에 이제 관절 다 해봤는데 손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약간 좀 너무 작기 때문에 끝에 쪽은 없고요. 중간 마디 이상에서 하고요. 아. 변형이 심하고 관절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 하고요. 그거보다 더 흔한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한 끝에 부분은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어느 할머니가 이제 손가락 잘라달라고 오셨어요. 네? 네. 너무 아파서? 네, 너무 아파서. 아, 이게 뭐 있으나 마나 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없는 게 편하다 이거죠. 저는 정형외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기능도 좀 봐야죠. 이게 봐야죠. 아, 이게 짧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관절을 쉽게 말하면 이 관절이 이제 변형이 되면 이 관절을 열어서 붙여줘요. 관절을 없애는 거죠. 아예.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류를 봐가지고 일자로 딱 붙여요. 뼛속으로 이제 스크류를 넣는 거죠. 들어가는 건 여기고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이렇게만 움직이고 끝이 안 움직이는데. 그쵸? 자르는 건 100배 낫죠. 아픈 것도 좋아지고 다만 이제 못 움직이죠. 관절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스크루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사 같은 건데 뼛속으로 넣는 거죠. 네. 이게 일단 관절염을 진행을 해버리면 네. 사실 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초기에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무서운 걸 하게 되죠.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며칠 전이었어요. 아니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손가락이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뭐야, 내가 이 손가락을 베고 자가지고 그냥 이게 굳어버렸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그냥 노력을 엄청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똑 소리가 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해보는데 또 소리가 계속 똑딱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무슨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이런 병이 있다고. 아이고, 약 먹고 쉬라고 그러는데 제 손가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 네. 총빵 할 때.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탁 넘어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안 되다가 갑자기 되고. 아, 이게 왜 딸딱. 권총도 안 쏴보셨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줄 아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되자마자 빵 나가는 게 아니라 당기다가 팍 나가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방아쇠가 조금 당기다가 어느 넘어가면 탁 발사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뚝 하면서 구부러지고 펴지고. 일단 그 질환 자체는 이렇게 구부리는 힘줄이 네. 너무 많이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 결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통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대가 다니다가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면 걸리거나 걸그적거리는구나. 넘어갔다가 안 당겨지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펴지고. 그래서 힘줄에 무리가 가는 병이기 때문에 많이 써서 온 병이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뭐 걸리고 뻣뻣하고 소리 나고 여러 가지 운동 제한도 오고요. 이 방아쇠 수지가 그러니까 처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놀라요. 그쵸.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니까 뭐 큰일 났다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방아쇠 수지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자주 오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대부분 연령대가 40, 50대 뭐 직장인도 많고 주부가 많이 있고요. 손 많이 쓴 거 연관이 있고요. 뭐 운동도 연관이 있어요. 뭐 테니스, 골프 채 이렇게 잡고 하는 스포츠는 연관이 좀 있고요. 그밖에 2차적인 걸로는 이제 뭐 당뇨나 통풍, 류마티스 이런 질환이 있는데 많이 발병한다 이런 통계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손을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결절이 되고 붓고 하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걸 해도 일단 아픈 게 계속 된다면 일단 약물치료, 물리치료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아프다면 직접 그 부위에 이제 주사를 맞기도 해요. 염증을 좀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아픈 부위에? 그렇죠. 그 결절이 있는 부위에. 그러면 이제 염증이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힘줄의 두꺼운 게 줄어들면 좀 이렇게 통과가 쉬워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고 계속 걸려 있고 이게 오래됐다면 네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두꺼워진 걸 깎아내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게 그런... 통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걸리는 이걸 터줘요. 아, 얘를 지붕을 늘려줘요. 쳐줘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그러니까 얘는 남아 있는데 얘를 터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터주는 것도 이제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해야지 이게 다 틀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힘줄을 당기게 쓰게 되면 이 힘줄에 힘이 가했는데 이걸 다 터지면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의 상담을 꼭 하시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잘 하셔야죠. 아, 이런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게 늘어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봐도 그 수치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저 이 방아쇠 소재 증후군 환자가요. 2015년도에는 이제 18만 명으로 이제 숫자가 그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는 무려 23만 명, 25%가 증가했다고 해요. 엄청 증가.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그쵸. 제 주변에도 손가락 이렇게 깁스한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외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질병도 많나요? 네. 그럼요. 손 가장 많이 쓰잖아요. 네네. 운동할 때도 손이 먼저 가는데 이거는 애기들도 많이 다쳐요. 이렇게 농구공, 뭐 축구공 바닥에 딱 부딪히면 맞아. 이게 딱 꺾여요. 그러면 위에 있는 펴는 힘줄이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망치처럼 생겼다고 추지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작은 관절이고 뭐 크게 아프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이 아주 큽니다. 이게 안 올라가요. 아, 요게 되게 네네. 하는 일이 많군요. 네, 그래서 초기에 기부스든 수술이든 뭔가 빠른 결정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외상인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놔두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안 되고 2차적으로 이제 그 뒤에 있는 관절들까지 인대가 다 망가지게 돼서 이게 제 손가락으로는 안 되는데 이건 구부러지고 이건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이렇게. 네. 이거면 백조목 같이 꼬리. 생기지 않으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백조목 변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생기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 백조목 변형이 이렇게 다친 것도 있고 사실 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있죠? 말씀드린 외상이 제일 많고요. 뭐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관절이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모양이 또 변형이 잘 되고 해서 주위에 인대들이 이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원인으로 이제 두 번째 관절도 변형이 되고 그럼 모양이 또 그렇게 변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외상, 뭐 류마티스 같은 관절 질환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점점 변형이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조목 변형이 뭔지 몰라갖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진을. 근데 엄청 심하게 이렇게 손이 조금 약간 기하학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류마티스 같은 병이 왔을 때 네, 그런 경우에 보기에도 좀 안 좋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술밖에 답이 없는 그게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지나가면 뭐 테이핑도 하고 다시 이제 맞춰놓고 뭐 기부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지나면 그것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그때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 수술도 기능을 완전히 돌리긴 힘들고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 위주로 하죠. 인대를 뭐 절단을 해서 뭐 어떻게 좀 당겨가지고 좀 이렇게 변형을 좀 교정을 하기도 하고 관절을 아까 말씀드린 고정을 하기도 하고 나사 박아서.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손가락이 굽어졌어요. 네. 근데 난 안 아파. 통증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치료해야 돼요? 변형이 생기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쳐서 왔으면 당연히 아프니까 진료를 보시는 건데 이런 전신 질환이나 다른 것 때문에 서서히 변형이 되는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급성으로 오는 건 아니까 모른다. 어느 순간 튀어나와 있고 어느 순간 돌아가고 어느 순간 안 좋아지는 거라 이건 평상시에 이제 진료를 그걸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으로. 수부 질환에 대해서 좀 진료를 계속 보셔야죠. 지금 막 이제 평상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평상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돼요? 맞아. 일단은 손이 아프다. 그냥 많이 써서 아프겠지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남편분이 많이 써가지고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건 많이 써서 진짜 아플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이대나 뭐 성별에 따라 다르니까. 할머님들이 손이 아파 그러면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써서 아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류마티스 검사도 좀 해봐야 되고 사진도 좀 찍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아픈 건 이유가 있어요. 오래 아픈 건. 그게 단순하게 엄살이 심해서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란 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아픈 게 오래 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진료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아픈 건 이유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손가락 통증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그렇고 이제 손가락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대부분 보면 손가락 아픈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무심코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차적인 변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휘거나 틀어지거나 굳거나 그러면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손가락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이잖아요. 집지 않으면 사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잠깐 이제 방치하다 보면 그 손가락의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가락 너무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지속이 되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얘기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